여름이 시작되는 남해바다. 지금 이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덥석덥석 물어대는 날카로운 이빨에 지칠 줄 모르고 펄떡이는 힘. 개장어입니다. 더위로 지치고 노동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기운을 복돋워 주는 힘의 원천이 됐던 그 밥상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땅끝 마을인 전라남도 고흥.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고흥반도는 그 안에 또 수많은 섬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보리피리를 불며 지나갔다는 고흥의 들녘은 지금 황금물결로 출렁입니다. 나달을 주렁주렁 머리에 인 보리가 여름을 재촉하듯 하네요. 보리 수확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러지. 네네. 인사를 건네자 농부는 나를 불러 보리인 나달을 거슬러줍니다. 깔끔한 껍데기를 비비자 풍겨오는 구수한 보리내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옛날 가난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보리고개. 보리고개 넘기면서 그렇죠. 이걸로 위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예, 좀 구워서. 그렇죠. 부유하게 예, 예. 되는. 지금은 이제 새참도 있고 하지만.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하면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새참 겸해서 보리를 구울려서 이렇게 까먹었어요.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참은 좋다고 손에다. 가마솥엔 농부들이 먹을 새참이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큼직하게 토막낸 갯장어가 통째로 들어가네요. 한창 농번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갯장어는 힘을 써야 하는 농부들에게 더없이 좋은 새참거리가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밭두렁에 걸터앉아 새참을 얻어먹었습니다. 매콤한 갯장어 매운탕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먹으니 몸이 다 거뜬해집니다. 장어탕을 먹게 되면 활력이 넘치고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네. 이거 먹을수록 묵고 잡고 밥맛이 나고 아니 아침에 헐떡 나서 그냥 힘이 컥컥 쏟아. 아 맛있다. 맛있는데도 이 고흥에 와서 힘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박치기로 유명한 김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씨름꾼들이 나온 곳이 바로 또 이곳이라고 합니다. 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 거북선에 노를 젓는 말하자면 이 격군들이라고 그러죠. 격군들 바로 이 힘센 고흥에 살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흥 사람들은 그 힘의 원천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갯장어에 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 고흥의 갯장어 또 이 고흥분들과 갯장어는 어떤 존재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섬과 포구들이 마치 고흥반도를 빙 둘러싸듯 감싸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고흥을 섬들의 고향이라고 한다더니 와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섬들 중에도 하도는 갯장어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지금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섬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수백 년간 대대로 이어온 장어잡이 철의 풍경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갯장어잡이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이 마을에는 남녀노소 노는 일손이 하나도 없을 만큼 바빠집니다.
노인들은 부지런히 낚싯바늘을 꿰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추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갯장어를 유인할 미끼부터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전어 아닙니까? 귀한 전어를 미끼로 쓸 정도니 이 사람들에게 갯장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짐작할 만하죠. 살은 이렇게 얇이 검은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보니까 물속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이게 깊이 걸어서 뼈를 걸어줘야만이 안 빠지죠. 그래서 미끼가 오래간 시간이 오래 버티고 있는 거죠. 수백 개의 미끼를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끼우다 보면 허리가 다 노화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고된 일이다 보니 이렇게 부부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자들이 아니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힘드니까 다른 선원을 한 사람을 두더라도 못 견디고 몰래 야반도 지어버려. 아마 이게 큰일 났네. 미끼 작업이 끝나자 쉴 틈도 없이 출항을 합니다. 하도에서 장어잡이를 하는 16쌍의 부부가 동시에 바다로 향하는데요. 배들은 서로 나란히 달리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자, 먼저 놓고 나중에 놓고 그러면 어장이 이제 섞어져 버리면 어장 사고가 나니까 그것을 방지해서 같이 나란히 나란히 놓고. 하도에서 100길로 30분. 붓돌바위가 갯장어의 주 서식지입니다. 예, 부표를 던지자 아내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이태로운 배 난간에 앉아서도 어찌나 빠른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어부는 배를 운전하면서 틈틈이 아내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아내가 미끼를 던지는 속도에 맞춰 배를 조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준악 한 통이 거의 비어가면 남편은 눈치껏 다른 준악통을 미리 가져다 바늘을 이어줘야 합니다. 부부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 6, 7월달이 제일 제철이고요. 8월달부터는 갯장어가 좀 기름을 많이 차요. 이 뱀같이 이 겨울에 동면을 했기 때문에 동면하려고 이제 영양분을 습득을 하기 때문에 8월달부터는 기름이 좀 많이 차죠.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미끼를 놓은 어장으로 배들이 다시 모입니다. 자, 밤에 이게 야영석이라 밤에 일단은 빼야만이 고기가 많이 무니까. 그런데 조업에 앞서 부인네들이 두어 칼을 들고 나섭니다. 아니, 수조에 왜 이렇게 칼을 박아 넣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아이쿠, 고소한 전어의 유혹을 못 이긴 갯장어들이 벌써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갯장어란 놈 어찌나 힘이 센지 잡혀온 다음에도 마구 요동을 칩니다. 닥치는 대로 물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습성이 있는 갯장. 이렇게 동족의 몸을 물고 늘어지는 사나운 놈도 있습니다.